중독 안 될 것 같지? 이거 100% 어떤 내 똥 싸다가 기억났다잖아. 10, 16, 10, 왜 이게 기억나는 거야? 막. 후방주! 후방주! 욕방군! 10, 16, 17! 10, 16, 17! 후방주! 어, 중독됐구나. 한 번 더 할까? 10, 16, 17! 후방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끼한국사 김종우입니다. 여러분 앞에 암기팁 어땠어요? 병맛이죠? 원래 그게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암기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수험생과 함께. 요 내용이 어디냐? 삼국의 바로 통치체제예요. 삼국의 통치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요. 고구려는 10관등 중앙입니다. 그 다음 백제는 중앙에 16관등이 있고요. 그 다음 신라는 중앙에 17관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요, 고구려는 지방을 다섯 개로, 5부로, 그리고 백제는 지방을 다섯 개, 5방으로, 그 다음 신라는 지방을 다섯 개로, 5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고구려 이 지방관을 욕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철의근지가 있고요. 백제는 지방관의 방령, 그리고 신라는 지방관의 군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렵죠? 근데 이게 쉬운 문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만든 암기팁이 앞에서 봤던 거. 한번 볼까요? 10, 16, 17, 부, 방, 주, 욕, 방, 군. 하옵.